든든한 겨울용 외투를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인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원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현재 기온 1.8도, 철원은 영하 2.5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도 서울 10도 선에 머물겠고요. 청주 11도, 대구 14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계속되겠고요. 앞으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